안녕하십니까. 대한의 역사 화랑들이 모여 있는 대한사랑의 최원호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얼굴 만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화의 참 의미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989년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40대 이상은 아마 기억하실 책입니다. 뭐 20, 30대에는 좀 생소한 책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의 1위는 삼성인데 사실은 90년대에 우리나라 재계 탑3에 들었던 1위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계 3위에 들었던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설의 대우그룹입니다. 그 대우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1989년에 펴냈던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이 8월 달에 나왔는데 불과 두달 만에 49판을 찍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이 책이 그 당시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야, 세계화 시대다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사상누각 같은 그런 세계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가 정말로 국가의 어떤 경계, 국경을 봉쇄하고 또는 나라 안에서도 도시와 도시의 어떤 경계를 봉쇄하는 이런 전염병이 아주 뭐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 세계화라는 것이 사상누각의 세계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부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향후 국가의 어떤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형 뉴딜 정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정책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를 떠나서 대통령이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표현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저는 기억에 남아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도형 국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도형 국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선진국이라고 하던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의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야, 우리도 할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미 선진국의 어떤 품격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K방역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그런 걸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형 국가로 가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그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2019년에 돌아가신 분 중에 참 안타까운 분이 계신데 역사문화운동을 하면서 익히 알고 지냈던 이민화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로서 재직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공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사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정말로 우리 민족사에서 정말로 이처럼 처참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밑바닥까지 갔었죠.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불과 5, 60년의 이런 시간 속에서 정말 중진국을 넘어서 가지고 선진국을 추격하는 그런 국가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걸로 소위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기적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소위 선진국, 이런 선진국의 모델을 보면서 쫓아가기만 하면 됐어요. 부지런하면 됐거든요, 사실. 열심히 추격자 전략을 통해서 쫓아가면 됐지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단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선진국을 모델로 삼아서 쫓아가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누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거는 바로 선진화인데 그건 이제까지의 그런 추격자 전략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퍼스트 무버,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로 며칠 전에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본격화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사실은 이 이민화 교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최초 개척자 전략, 이 퍼스트 무버 시대에는 과연 뭐가 가장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정체성 확립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확립.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전자, 문화적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만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모델을 만들 때 세계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동안에 서구에서 제시했던 그런 기준에 우리가 거기에 딱 부합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다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민하 교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몇만 년 전 사람들은 뭐 원시시대 사람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뒤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3만 년 전에 프랑스 지역에서 발굴된 쇼베 동굴 벽화예요. 네, 이게 3만 년 전 동굴 속의 벽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물을 보면 동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뭐 이렇게 빛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발달되어 있지만 3만 년 전은 사실 이 불이라는 것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이 동굴 속에서 뭔가 이 사물, 자기가 바라봤던 이 사물을 이렇게 극 사실화해가지고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구석기 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차후에 하고요. 요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금도 생존하는, 지금도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 모습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동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 중에서 저는 이 하나의 그림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손바닥이에요. 이 손바닥을 누군가가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건 그린 것도 아니고 뭔가 물감을 뿌려가지고 자기 손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손바닥이라는 게 과연 뭘 상징할까요? 3만 년 전에 그 동굴 속에 벽화를 그렸던 그 사람들이 이 손바닥을 남긴 의미가 과연 뭘까요? 저는 바로 이 3만 년 전에 사람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나뭇잎으로 주요 부위를 가리고 사는 뭐 말도 제대로 뭐 언어나 문자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저는 결코 우리는 역사를 그런 그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3만 년 전 시대 사람들도 나에 대한 거,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내가 누군가를 남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 자아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외연적으로 확장해 보면 사회도 마찬가지고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화 시대를 외쳐도 사실은 이 민족이라는 단위 또는 한 인간이라는 이 정체성 이걸 떠나가지고는 세계화라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경 봉쇄, 도시 봉쇄를 한번 발생하는 걸 보십시오. 결국은 생명 앞에서는, 생존 앞에서는 누구도 자아의 정체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만 놓고 보면 90년대 이후로 세계화를 외쳤지만 진정한 세계화가 아니라 사상 누각의 세계화였던 겁니다. 이민아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진정한 우리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돼가지고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한 이 길목에서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게 바로 세계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우리 지금 대한사랑의 3대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이 박석재 이사장님이 저는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분이 원래 천문학 박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의 3대, 4대 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왜 역사문화운동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있을까? 그게 80년대 유학 시절의 일화 속에서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학하는 룸메이트가 하루는 물어보더래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야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정신이 뭐냐? 역사정신이 뭐냐? 물어보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스카이 서울대 천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야 우리나라 역사 대표 역사정신이 뭐지? 생각해보니까 뭐 화랑? 화랑정신? 충무정신?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대표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자신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분이 뭐 천문학 연구 천문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천문학자지는 천문학자니까 이런 생각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야 우리나라의 개천 정신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대표 역사 문화 정신이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편 책이 환갑 기념으로 편 책이 이 개천 혁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국 정신 그게 뭡니까? 그게 개천절이잖아요. 그 개천절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경희대 국제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이 이만열 교수, 임마누엘 페스트로아이시 교수라는 분이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인은 한국의 과거를 소개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한국이 지금 세계에 내놓을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TV 이런 게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문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핵심을 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이 세계화 시대 인터넷으로 모든 지구촌이 말 그대로 지구촌 한 마을이 된 이 시대 소위 지성인들이 얘기하는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국인 5천만 한국인 북한까지 9천만 전 세계 해외 동포 750만까지 얘기해가지고 근 9천만에 육박하는 이 대한민국 유전자를 가진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바로 그거는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한 세계화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스페인 침략에 대항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이 맥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쿠바에 가면 요즘은 좀 인기가 떨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쿠바에서 나오는 맥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맥주가 바로 이 아투에이 맥주라는 거예요. 이 아투에이 맥주가 뭐냐면 사실은
이 아투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맥주입니다. 이 아투에이가 누구냐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 침략에 대항해가지고 최초로 항거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1500년대 사람인데 아투에이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1512년인가 스페인 군대에 잡혀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해서 죽는데 이 화형 직전에 카톨릭 신부가 와서 스페인 카톨릭 신부가 와서 얘기합니다. 어이 아투에이, 이제 힘의 한계를 느꼈을 테니까 자네 스스로 이제 카톨릭에 귀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가라.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아투에이가 묻습니다. 그 신부한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스페인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렇다.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을 겁탈하고 내 가축을 약탈하고 우리 이 사회를 이 부족 사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같이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아투에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을 택하겠다. 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없는 그 지옥이 나한테는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 이 타이노족에 대한 이 자존심, 아무리 천국이라는 그 화려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 얘기에도 자기의 자존심, 자기 부족의 자존심, 이거를 지키면서 자기는 스스로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500년대, 뭐 500년 전에 사람의 그냥 일화로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초연결 사회에서도 저는 이 일화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3만 년 전에 그 쇼베 동굴 속에 그 인물이 손도장을 남기듯이 이 1512년에 스페인 침략에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이 아투에이라는 이 추장의 일화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정체성, 각자의 정체성, 민족과 인종과 자기의 성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인물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BTS라는 보이그룹이에요. 얼마 전에, 몇년 전에 UN 본부에서 연설을 했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왜 BTS의 음악에 호응을 하는가? 공감을 하는가? 그거는 저는 이들이 그 유엔 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을 저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김남준이라는 이 그룹의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Tell me your story. 여러분들의 얘기를 나에게 해달라. 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그 확신에 찬 의지를 듣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matter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where you are from, 당신이 어디 나라 출신인지, your skin color, 여러분이 어떤 인종인지, 또는 your gender identity, 여러분의 성의 정체성이 뭔지, 여기에 의해서 차별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just speak yourself,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find your name,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예? 여러분 스스로의 얘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얘기, 여러분들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그걸 바탕으로 한 얘기,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그걸 바탕으로 한 얘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전제로 한 세계화,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 얘기가 세계화 시대에 공감하는 얘기다. 누구든지 이 얘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결국은 이 민족의 정체성, 또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무엇보다 전제되는 것이 앞으로 시대에 요구되는
정말로 전제 중에 전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나가는 이 역사화랑들 모임인 대한사랑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동참해 주십시오. 소위 정말로 식민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민족주의를 얘기하면 국뽕이다 해가지고 폄하하고 공격을 하지만 정말로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는 국뽕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다. 그것이 진정한 세계화로 가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 역사 강복을 위한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